안녕. 아, 답답해. 내 얼굴 어떻게 나오는 거야, 지금? 다 들어왔나? 안녕. 잠깐만, 진짜. 내가 지금 댓글이 안 보여가지고. 캥하. 캥하. 내가 오늘 좀 눈을 많이 찡그릴 수 있어요. 화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아, 내 얼굴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구나. 아, 오케이. 잠시만요. 립밤을 좀 발라야겠어. 내 립밤 어딨니? 어, 이거 아닌데. 보이지 않아. 립밤을 잠시 좀 바를게요. 안녕. 아야. 언니. 자, 여러분, 제가 앞이 안 보이는 이유를 먼저 설명할게요. 제가 언제까지 렌즈만을 낄수 없잖아요. 그래서 라식을 해볼까 하고 검사를 곧 하거든요. 근데 검사하기 전에 렌즈를 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앞이 안 보여요. 네, 저 지금 이렇게 해야 여기까지 와야 보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지금 여러분의 댓글이 보이지 않고 제 얼굴이 있고 옷이 있고 이거밖에 안 보여요. 네, 옷도 하얘, 여기가 하얘가지고 구분이 안 가거든요. 안경이 있는데 지금 쓸수 없잖아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거 입은 이유는 캐치들이 내가 그렇게 라이더 자켓 입은 걸 좋아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좀 날씨가 괜찮은 것 같아서 아 오늘 아니면 언제 입겠어 이러고 입었어요. 원래 안에 니트 입었었는데 니트는 더워가지고 안 용했어. 내 눈이 무서워? 미안해. 안경 쓰라고 하지 마. 안쓸 거야. 이게 뭔가 돌아가고 있는 게 아마도 와이파이가 안 좋다는 얘기겠지? 됐다. 근데 안에 니트 저기 앞에 있어가지고 저거 입으면 안 추워요? 그래, 내가 왜 월요일에 보이스를 하는지 알겠죠, 캐치들. 그래요. 염색했냐고 물어보시는데 아니야 염색 안 했어요. 그냥 색이 많이 빠진 걸걸요? 제가 링링 때 흑발 아닌 흑발을 하고 색이 점점 빠지고 있는 걸 거예요. 잠깐만 내가 몇 분을 지금 한 번. 머리 길이 그치? 머리 길이 딱 좋죠. 아, 그래, 나 벌써 두 번이나 구입했네? 아, 마리아노 좋지, 안 그래요? 어, 베이비 멈췄다. 바보야, 보이스로 바꾸고 안경 껴. 눈 나빠진다. 내 얼굴 보여달라며. 그래서 얼굴 보여주잖아. 히. 아, 내가 시간 보는 거 이유가 있지. 나좀 이따 알게 될 거예요. 하. 진짜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윤경, 겨우 가꼬이네? 아리가또네? 엽떡 먹는데 오리지널 이렇게 매운 거였어? 엽떡 맵긴 한데 저 원래 매운 거잘 먹었거든요? 근데 제가 안 먹다 보니까 이제 매운 걸 내가 못 먹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맵부심을 부리면 안될것 같아요. 오늘 센 언니 같다고요? 아, 전혀.
아, 오늘 나 흉견을 했다, 방금 했다. 사진 궁금하죠? 맛보기 하나 보여줄까? 후에 끝나고 올릴 건데, 요런 느낌이랄까나? 요런 느낌이랄까나? 오늘 찍었어요. 마음에 들어요? 다들 네, 사진을 궁금해하더라고. 열장 꽉 채워질까나? 채워볼게요. 인스타 업로드 온다. 맞아요. 인스타 후에 끝나고 올려줄게요. 아, 그래서 제가 맥북 그거 어떻게 된 거냐면요. 아마도, 잠깐만, 눈을 감게 되네. 아마도 포켓돌스를 제가 핸드폰을 안 하고 노트북을 했잖아요. 노트북이 아마 호환이 안 되는? 그냥 일반 핸드폰에 있는 앱을 거기서 다운받은 거라 과부하가 된것 같아요. 아마 노트북이. 산지한 달도 안 됐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다 삭제하고, 다 초기화시키고 했더니 노트북이 멀쩡해졌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지금 그냥 열심히 핸드폰으로 포켓돌스를 하고 노트북은 노트북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멀쩡해요, 이제. 아, 인스타는 사진 저장이 안 돼요? 오. 사진 저장이 안 되는구나. 아, 되는 줄 알았어. 세게 쳐서 그런가요? 저 타자 그렇게 세게 안 쳐요. 생각보다 세게 치지 않습니다. 포털보다는 아마 편집 쪽하고 관련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됩니다. 편집 저한 번밖에 안 했는데, 한 번밖에 안 했는데, 무슨. 따로 앱을 써야, 아, 맞아, 맥북 새로 나왔더라고요. 환불 안할 거야. 댓글에 있네. 연희한테 언제 복수할 거야? 제가 그걸 오늘 할 거예요. 아니, 저번에 연희 언니가 저 완전 막 핑크핑크하고 막 그렇게 꾸며준 날 있잖아요. 그날 브이앱 보신 분들, 다시 보기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후에 다음 다시 하자고 게임을 했잖아요. 하는데 언니가 게임 가입해봤는데 나는 눈을 가리고 했는데 언니는 하늘을 보고 했더라고? 나 진짜 어이가 없었어. 저 그거 몰랐어요. 정확히 모르다가 다시 보기 거기까지도 안 봤었어. 앞에 조금 보다가 아 나머지 다음에 봐야지 하고 이제 했는데 이제 포돌이 제보가 왔었고 뭐 댓글에도 있었었고 뭐 이런 저희 팬카페나 뭐 팬십에 댓글도 있었었고 그리고 다음날 저희가 영상통화 팬사인회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캐치들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다들 알고 있었냐? 말도 안 나와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알고 있었냐고 하더라고요. 막 연희가 화면을 보면서 가위바위보를 했다. 그래서 끝나고 확인을 했죠. 봤더니 이렇게 눈을 가리고 하는데 언니는 여기 화면을 보고 하더라고. 나 진짜 그거 어이가 없어가지고. 다시 게임을 해야지, 안 그래요? 나 언니 데리고 올 거야. 지금. 언니가 오늘 화장도 했고 저기 뭐 연습한다고 보컬룸에 있거든요. 언니 이거 브이앱 하는지도 모를 거예요. 한다는 얘기 일부러 언니한테 안 했고 핸드폰 알림 갔으려나? 아니 언니 아까 열심히 뭐 하고 있었었어. 아뭐 이거 듣고 있겠어 설마 그냥 혼자 브이앱 하나 보나 했겠죠? 뭐 브이앱 하나 보다 했을 거야. 그래서 나는 꼭 오늘 지금 여기서 언니와 다시 게임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잠깐만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언니를 데리고 와서 내가 지금 앞이 안 보이니까 V앱 이거 필터 좀 조정해달라. 어떤 게 예쁜지 얘기를 하면서 이걸 옆으로 살짝 돌려놓고 이렇게 이제 언니가 이게 알겠어 봐줄게 이러고 앞에 앉으면 이걸 딱 보면 이제 언니가 V앱인 걸 알게 되는 거지. 괜찮죠? 아, 나 계획 잘짠거 같아. 그러니까 저는 얘네 데리고 올게요. 잠깐만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보이겠지? 잠시만 있어요. 캐치 나 데리고 올게요, 언니.
이거 필터 좀 뭐야 세 개를 내가 골라왔는데 아 하려고 세 개를 골라왔는데 내가 저 앞이 안 보여서 언니가 와서 보면 될 것 같아. 봐봐. 잠시만. 잠시만. 언니가 왔잖아. 왔잖아. 언니가 언니 화장했잖아. 아니 그러면 잠깐 준비 마음의 준비는 예뻐 예뻐. 잠시만. 예뻐 우리 언니 예뻐. 나 잠깐 댓글 반응이 안 보이거든. 언니 되게 순진하게 따라온다. 언니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따라온 거야 지금? 야 왜? 그치 안녕하세요. 되게 언니 순진하게 따라온다. 아 재밌어. 지금 이 뭐하는? 웨블 웨블 뭐 왜? 뭐? 저 일단 갈게요. 어딜 가요? 앉아. 아니 사진 찍어준 다음에 갑자기 왜? 무슨 소리야? 왜 브이앱을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얘가 저 아니 내가 브이앱 필터 봐달라고 언니한테 데리고 왔거든요. 제 앞이 안 보인다고. 아니 오늘 사진도 찍어주고 했었고. 너 어쩐지 내 가방 왜 여기다 누가 보니까 언니 여기 두고 한 이유가 그거였니? 언니 브이앱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좀 고치라고. 언니 브이앱 하다가 좀 화장 지워졌나 싶으면 옆에서 살짝 나가서 고치고 방은 나가지 말고 여기 앞에 앉아있으면 돼요. 아니요 내가 원래 언니 사진 찍어주려고 화장하고 얘가 사진 찍어줄 건데 언니 잠깐 기다리고 나 여기서 할 거 있어가지고 언니 잠깐 보컬룸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아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됐어. 나 잘했지? 기다리고 있으면 자기 하고 바로 온다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가지고 얘가 왜 이렇게 안 오지? 이러고 있었거든? 언니 계속 카메라 챙겨왔거든요. 그럼 끝나고 찍어줄게요. 응? 예뻐 예뻐. 그래서 언니 왜 언니 모르겠어요? 이거 봐 나 지금 웹툰 보고 있었다고. 모르겠어요 언니? 내가 언니 왜 데리고 오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벤트 하시나요?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해봐 언니. 에? 모르겠어? 뭔데? 내가 브이앱 내가 켜준다 그날 진짜. 저번 나랑 언니랑 집에서 생각 안 나요? 어?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잠깐 기다려봐. 이렇게 마음 잠깐만요. 나 잠깐만. 야 가방 여기다 두길 잘했다 윤경아. 잘했어? 나 틴트 좀 발라야겠다. 몇 분이야? 댓글에 분초가 캐치되게 몇 분 몇 초예요? 야 이게 아... 뭐야. 이렇게 하는 게 어딨어. 아 딱 찾았어. 자 이게 브이앱을 해 우리가. 자 가입을 해. 자 봐봐. 장난해? 앞을 보고 있잖아 지금. 언니 다 보고 있잖아. 나는 정정당당하게 언니 눈을 가리고 언니 봤는데. 아니야 이게 지금 눈동자가 저렇게 돼서 그렇지 널 보고 있었어. 장난해? 장난하냐고? 장난하냐고. 잠깐만 저 입술 좀 바를게요 여러분. 잠시만요. 뭐 제가 이겼어요. 뭔 소리야. 장난하나 이 언니가 지금. 아니 얘가 지금 뭐? 아니 이거 왜 이래 갑자기! 이 와중에 거짓말 하고 있네 진짜. 댓글 보니까 아 댓글 삭제하면 되지. 아, 그 어떡해요. 뭐 이제 뭐 끝난 일이고 뭐 그럼 뭐 끝난 일 아니지? 뭐지? 다시 해야지. 나 뭘 다시 준비해왔어. 다시 하려고. 거짓말 치지 마! 야 진짜 봐봐. 뭘 다시 끝났어. 뭘 끝나. 그럼 다시 이제 일종 이제 뭔 자, 종이야? 디자이너 씨 디자이너 쓴 말이고요.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뭔 소리야. 다시 해야지. 언니 생각을 해봐요. 이거는 예쁘게 이제 일자로 우리 네 보이지 않아요? 아 해주세요. 아니 내가 얼마나 이걸 다시 하고 싶었으면 앞도 안 보이는데 이러고 와서 하고 있겠냐고 지금. 어? 이거 지금 네 기울었어요? 아 그래요? 지금까지 기울고 계셨어요 저? 내가 얼마나 억울했으면 어? 앞도 안 보이는데 캐치한 얘기도 못하는데 지금 와가지고 언니 데리고 왔겠냐고. 얼마나 억울하게 내가. 어? 내가 주연이 생일날이나 그거 알고 얼마나 충격받았는데. 그러니까 캐치 이러지 말랬잖아요. 캐치 내가 이러지 말랬잖아. 캐치 정말 칭찬해요. 자 보여? 게임 준비한 거? 야 자 보여 나 게임 준비한 거? 와 진짜 어이없다. 나 여기 메모장에 게임 준비해놨거든요. 와 아니 이 나 이렇게까지 브이앱 열심히 준비한 건 처음이야. 이거 심지어 말도 안 돼 게임이긴 하지.
아니 그리고 심지어 여기 몇 개는 전에 막 저한테 막 언니 저 다른 멤버랑 뭐 게임할 건데 뭐 아이디어 있어요? 이러면서 막 저랑 상의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게 왜 나와? 언니랑 하려고 다른 멤버가 아니라 언니. You. 세계적인 디자이너는 당신이요. 그래서 뭐 그때 일단 그럼 무효라고 아, 다시 무효 했을 하자고요? 때? 다시 하자고요. 그걸 리셋. 아, 그건 솔직히 언니. 생방송 라이브를 그렇게 그래서 그건 좀내 하면 양심이 있으니까 솔직히 인정? 내가 그럼 내가 양심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내가 언니 해줄 때 아니야. 나도 공정, 뭐야. 공정하게 공정하게 다시 하겠다는 거지, 게임을. 공정하게 해서 이번에 진짜 이겨 제가 하는 게임을 걸로 세 개를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뭐그 중에서 이기는 이 수로 3판 2, 3판 2, 3으로 3승으로 이제 하는 거죠. 오케이 진짜 자 이거 마셔도 되나요 물? 아, 제 건데 마셔도 돼요. 아, 네. 해치 아니, 캐치가 저번 나 보이스 랩이든 뭐 여러 가지로 다 나한테 언제 연희한테 말할 거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가 당황스럽네. 이럴 모습을 보려고 했지. 정말 당황스럽네. 철저하죠? 내 지금 여기 왜 끌려와 있는지 지금 밑장댁이 모르겠고, 걸렸대요, 당신. 난 분명 보컬룸에서 행복하게 노래도 부르고 핸드폰도 보고 하고 있었는데. 다시 행복해지면 돼, 게임하면서 나랑 캐치랑 놀면서. 그럼 해볼까? 그럼요. 저 캐치랑 있는 거 엄청 아, 내 즐거워요. 펜이. 아, 누군지 모르지만 여기다 또 종이도 갖다 놨어. 내게 아닌데. 제가 이거 좀 뒤집어서 그러면 아, 이거 제 거예요. 아, 이거 거야? 기차를 타고. 아, 저걔 거예요. 기차를 타고 펜이 없어요. 여기에 일단 윤경 적혀 있어. 이걸로 자 왼손으로 그 일단 아까 그거 보셨죠? 메모장에 설명을 해드려야 될거 아니야? 게임 첫 네. 번째 거? 이거 뭐야? 첫 번째 게임은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저희가 오른손잡이잖아요, 둘 다. 네. 그러니까 왼손으로 그림을 그려서 누가 더못 그렸는지. 근데 그거를 캐치도 아니고 우리가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멤버들한테 사진 찍어 보내가지고 근데 누군지 안 아무리 밝히고. 근데 이거는 뭐 누군지 안 저한테 밝히고. 점수 주려고 윤경이가 한게 아닌가. 나 요즘 도라에몽 잘 그린다 칭찬받는 거 몰라요? 언니 일본 캐치 재팬 그 블로그 안 봤어요? 그 아, 그거 엄지손가락이잖아요. 아니에요! 다시 또 그래서 올렸어요, 그거. 아니야. 똑같이 엄지손가락이던데. 아니야. 저는 근데 왼손으로도 해도 자신 있어요. 왜 이렇게 자꾸 기울어지지, 얘가? 회사가 기울었나? 잠깐만. 화면 조정. 좀 근데 내릴게요. 머글이지? 어머. 머글이지? 도라에몽 그릴까? 안 돼, 도라에몽은 너무 잘 알아봐. 왜? 너인 게 보이잖아. 아, 그래요?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 와가지고 갑자기 게임 설정도 같이 하고 그러면 뭐가 좋을까? 뭐가 좋을까? 뭔가 크게 특징이 없는 걸 해야 아, 도라에몽처럼 내가 많이 그렸던 거 아니어야 멤버들이 모르지 않을까? 뭐 그릴까요, 여러분? 이거 그릴까? 병아리? 병아리? 병아리 그래, 어때요? 왼손으로 그려야 돼, 무조건. 왼손으로? 그럼 눈 감고도 해볼래? 눈 감고 저 이미 앞이 안 보이는데 뭘더안 보이게 아, 하냐고. 그렇네. 아, 눈 감고는 뭐 글씨 같은 거 할까? 아니, 눈 감고, 병아리 그리자고? 그래서 이게 뭔지. 맞아. 만약에 둘다 봤는데 둘다 병아리 같으면은 누가 잘 그릴까 눈질을 하고 만약에 하고 둘다 뭔지 모르겠으면 이제 누가 뭔지 맞추는 걸로?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거는 멤버 사진 찍어서 단톡방에 보낼게요 그럼. 좋아요 좋아요 윤경 씨 먼저 그릴래요? 아눈 잠깐만 저 감고 잠깐 병아리 생긴 좀 볼게요. 세개 중에 어떤 걸로 해요? 왼쪽 거맨 왼쪽 거야? 장난해요? 그게 제일 쉬워 윤경아 이게 제일 쉽지 않아요? 아니야 이게 왼쪽이 제일 쉬워 쉬워? 자 병아리인 해볼게요. 줄 알아 잘저눈 감아요? 어디가 정이에요? 지금 거기 맞아요. 여기. 여기에요? 네. 잠깐 맞으시죠? 마세요? 네. 시작. 저 기다려봐. 어머머머머머. 여기 잘 맞아? 그리고 있는데? 여기 어디야? 오야, 잘잘 그려, 나잘 그리잖아! 그려? 아까 병아리
어떻게 생겼지? 눈 하나 더 그려야지. 너 눈 하나밖에 안 찍었어. 아, 눈 안 찍었는데? 하나 찍었어 너. 나도 아예 안 그렸어. 코야 그거. 아니야, 너 눈 점 찍고 지금 코 그렸죠. 어, 점이고 이거 입 아니야? 아! 소윤경! 아, 미스트! 아, 써. 아니 이거 아니야? 코랑 입이야 그거 밑에. 이거 말하는 거 아니니? 알겠어, 일단 그려봐. 대기가 어딘데?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됐어, 그만! 그만? 어. 아, 그만이야? 그거 뭐야? 마지막에? 마지막에 한 건 뭐야? 사인이야? 사인이야? 잠깐,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여러분, 이게 뭐야? 연희 왼손 그림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내가 이기지! 자, 언니 해봐. 자, 얼마나 잘, 그냥 이거 그냥 둘게요. 일단 흰 옷이기 때문에. 아, 손에다 그렸네? 할게요. 난 안정하게. 혹시 이현이 뭐 잘하는데? 어, 뭐야? 어, 잠깐만, 이게 아닌데? 캐치, 나 게임을 잘못 고른 것 같아. 예! 아! 누가 봐도 내가 이겼잖아, 솔직히! 네, 이거 찍을게요. 네. 누가 더 잘 그렸는지. 너무 웃기네? 자, 여섯 명 단톡방에 보내겠습니다. 어딨어요? 이렇게 펀치. 아이씨, PC. 네, 아무도 안 읽으면 어떡해? 한 명은 읽지 않을까? 먼저 답 온 사람으로 하자. 아, 뭔가 주련일 것 같아. 멤버들, 이 두 그림 중에 어떤 걸 잘 그렸어요? 어떤 그림이 더 잘 그렸어요? 이걸로도 3세판 할래? 그래요. 두 번 더 그려서? 그 다음 거. 다음 거 바로 갈게요, 여러분. 자, 예, 답장 좀 기다릴게요. 답장 기다리고. 이거는 첫 번째 어차피 하면 되니까. 그 다음 뭐 할까요? 그러면. 이모티콘 또 그릴까? 이모티콘 좋아요. 이모티콘. 귀여운 거. 막 라이언 같은 거 하자. 좋아, 잠깐만. 보자. 이모티콘 뭐 있나? 자, 근데 그 와중에 아무도 안 읽을 멤버들 진짜 지금 바빠서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 있어. 이거 그리자. 아, 좋아요. 좀 어렵지 이거. 여러분, 저희 이걸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트 뿅뿅 뭔지 아시죠? 이거 그리도록 할게요. 저 먼저 해야 이번에도? 아, 이번에 제가 먼저 할까요? 좋아요. 내릴게요.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딱 좋다. 어, 화면 안, 이거 핸드폰 찍고. 저 할게요. 네. 시작. 인자한 사람이 되었는데. 감. 어. 어, 이 언니 잘해. 뭐야, 눈 뜨고 있어? 아닌데? 어, 뭐야. 어, 아, 약간 좀 메롱인데? 잠깐만. 아, 마지막 거 좀 메롱인데? 아, 근데 이 언니 잘해. 그래. 저 잘하죠, 여러분. 윤경 해봐. 어, 윤경이가 그냥 저한테 이기라고 1점을 거저줬는데요? 할게요. 나 왜 이렇게 잘하지? 윤경이 눈 감고 있어요, 여러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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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서윤경 좀 하는데! 잠깐만! 뭘 잘해! 야, 뭘 잘해, 이 언니야! 장난해? 아, 웃겨. 여러분, 둘 다 메롱이에요, 지금. 둘 다 메롱이야. 너는 턱에 달렸고, 난 입에 달렸고. 와, 이건 진짜 알아보기 힘들어. 제가 또 보낼게요. 이거는 이제 무슨 이모티콘인지 맞춰주세요.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 보자, 각자. 이거는 단독 말고. 어, 이거 당근매? 당근매? 좋다. 당근매한테 이, 너 거는 당근매한테 보내고 내 거는 또 다른 매니저님한테 보내서. 아, 네. 무슨 이모티콘인지 맞추시면은 둘 다 1점씩 약간. 언니가 보내요, 언니는? 응. 단톡 아직 안 왔지? 안 왔어요. 왜 지금 바빠? 있어. 뭐 하고 있어 지금? 아, 나 손에 그렸다. 이모티콘 같아요. 아, 저 매니저 센스 있게 제발.
아, 매진이 센스. 나 내 거는 무조건 맞출 것 같은데. 내 것도 맞출만 하지 않아? 도대체 뭔데요? 그게 뭐야? 하트야. 한 나머지 한 군데 없다 아직. 하나는 이렇게 나의 가사지가 떠나갔습니다. 이건 뭐야? 이거는 일본어 학습지 누가 버리고 간 거. 아. 근데 이거 버린 거니까. 근데 여기 떨어져 있던데 그냥 먼지 속에? 언제 거지? 아 옛날 거네. 아 다행이다. 아 최근에 찾는 게 있어가지고 걔가 또. 멤버들이 카톡을 안 봐요 여러분. 한번 잠깐 전화해볼까? 잠깐 봐달라고? 응. 자 시간 잠깐만 할게요. 정말 잠깐. 얘는 그냥 갖다 버렸네. 여기에다 쓰자. 전화 안 받아. 연습 열심히 하고 있나 봐. 아 이건 나 또 다른 게임을 넘어갈까 그러면? 아, 일단 이거는 이제... 결과 보류해두고 근데 한 개 더 그리고 보내고 아, 보류해야 되잖아. 어떤 거 할까요? 그... 아, 아, 저 방금 카톡 왔어요. 뭐래 뭐래? 아 그 보내주세요. 어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아 뭔가 갑자기 왔는데 이모티콘이라고 하긴 했어요. 전. 그게 어디야? 이모티콘으로 보내주세요. 답장 언제 오죠? 이런 거 있잖아요. 나도 전화해봐야겠다 매니저님한테. 카톡 봐달라고. 잠깐만요. 그럴 리 없어. 이렇게 왔어요. 여보세요. 매니저님 카톡 한번 봐주세요. 이게 어떻게? 아니 그 처음에 글로 했을 때는 반짝거리는 웃는 이모티콘 이러셨잖아. 어떻게 이게 나왔지? 와. 매니저님 밥 사드릴게요. 나도 나 무조건 맞추시지. 아 그래도 이 매니저님 선우배만큼 그 아! 아! 아, 이 언니 성량 왜 이렇게. 아, 걔. 여러분,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네. 아, 이거 무승부, 첫 번째가 무승부. 저도 왔습니다, 답장이 똑같이. 미안해. 여러분, 죄송해요. 고막 테러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들려. 자, 그러면 다음 거. 단톡방 기다리면서 네 다음 그림을 또 그리고 어, 수윤아 단톡방 어 빨리 어 여러분 저도 이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보내달라고 했더니 바로 왔어요. 이런 센스쟁이. 야 정말 다현이가 오른쪽이에요. 수윤이가 웃기만 해요 지금. 물음표랑 웃기만. 그래요. 일단 그러면 그 이모티콘은 하트 이모티콘은 무승부고 그리고 제가 지금 1점 가져갔죠? 네. 이 다음 거 해서 결정을 합시다. 자 어떤 거 할까요 이거는? 다음 거는 문장을 쓰는 걸로. 쓰는 걸로? 어떤 종이를 작게 하자. 아. 종이를 작게 해서 뭐래? 예술성을 찾아야 하는 건가요? 저리 가 있어. 그러면 뭐 좀 어려운 걸로 우리랑 관련 없는 문장을 할까? 겨울 간식은 역시 붕어빵이지. 아 좋다. 그거를 처음에 종이 손 대고 말고 떼고 있다가 되는 거지. 어. 이것도 왼손으로. 혹시 이건 오른손으로 쓰자. 아, 이거 불안하니까 대고 합시다. 아 그래. 다 지나갔다. 손 떼고 떼세요. 이것도 떼세요. 자 할게요. 이거 보여줄까요? 어 잠깐 기다려. 할게요. 여러분 하겠습니다. 눈 감고 있어요? 네. 겨울 간식은 역시 붕어빵이지야. 너 거는 그거야? 돼요? 안 돼. 너 거는 그거야. 내 건 또 네. 다른 문장 해야 맞추시니까. 네. 시작. 아씨. 간식은 역시
아, 잠시만. 이렇게 여기 손목 대고 붙지 말고 해야. 아, 그럼 다시 할게요. 재밌으시니까요. 아, 왜요? 아니, 좀 크게 해주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그래. 다시 손목 빼고 그리기. 응. 할게요. 손목 빼고 그리기. 할게요. 시작. 이거 어떻게 그려요? 내가 종이 잡고 있을게. 하면 돼요? 네, 시작. 술 가지가지 한다. 뭐 잘하는데? 장난해? 뭘 잘해? 야, 잘하는데? 겨울 간식은 역시 아, 붕어빵이지.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이 정도는. 저 해볼게요. 내 거 뭘로 할래? 비슷한 계열로다가 역시 겨울엔 아이스크림이지. 아니야, 근데 너무 같은 비슷해? 거면은 아, 그래? 아... 왜 뭐래? 주리 언니가 아, 왼쪽 수윤이가 윤경아 괜찮아 나쁘지 않아 하지마 오른쪽이야 주련이도 하지마 오른쪽이야 아! 다 오른쪽이네 제 문장 뭘로 할까요 여러분? 뭐가 좋을까요? 댓글을 봐볼까요? 역시 붕어빵이지 12글자 정도 되는 거 떡볶이는 역시 밀떡이지? 아 알겠어 그걸로 할게요 네. 지금 딱 보인 게 이거 할 수 있는 거 걷고 할게요 네 한번 종이 잡아주세요. 안 되겠죠? 할게요. 떡볶이는 역시 밀떡이지? 시작. 뭐야, 잘해. 내 생각에 언니 내 거 핸드폰 본 거 같아. 잠깐만. 어, 야, 나 너무 잘 썼는데? 언니, 솔직히 내 핸드폰 봤죠? 안 봤어. 단체에서 사와서 내 거 봤어. 알았어, 나 그러면 왼손으로 쓸게, 나는 대신. 인정? 그래. 다시 해보자. 여러분, 제가 너무 잘하는 관계로 핸디캡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 그래도 잘해. 아, 진짜 짜증나. 이거 안 돼. 와, 뭐야, 이 언니 잘해. 어? 근데 약간 모를 것 같긴 한데 떡볶이는 역시 밀떡이진데 한번 보내보자 이대로 단톡방에? 단톡방에 손 하나 보낼게요 어, 누가 더 알아보기 쉽나요? 이런 거 그거랑 이거 멤버들 땡큐 누가 더 문장 알아보고 싶나요? 응. 누가 더 문장을 알아보기 싶나요? 라스트예요. 죄송. 마지막이야. 미안해요. 저 여러분 너무 잘하죠? 저 그냥 제가 진작 당할까봐요. 이 게임을 다 특히 잘해. 원래 게임 못했는데 이 언니? 데뷔 초반에도 참 진짜 못해가지고 특히 왜 적었나 싶었는데 나 진짜 잘해. 내 그... 못하는 게 너한테 갔나 봐. 굳이 안 와도 될 것 같은데. 뭐래? 아직 한 날 먹었어 이제. 답장 어, 이거 와. 이제 하고 있는 거. 자 그럼 이거 할 동안 다음 게임 하고 있어요. 어? 어 얘가 힘이 없네. 아 얘가 배고파서 그런가? 친구야. 얘 왜 이래? 고정 잘 되어 있는데. 됐다. 그럼 다음 게임 뭐예요? 이거는 저도 그때 언니랑 얘기했던 게임이잖아요. 저는 잘 모르는데 손가락 이거 손가락 앞뒤가 있어요. 그러면 앞뒤가 있으면 언니가 앞뒤를 골라요. 뭐 앞에 뒤를 뒤 여기 한다 그래? 그러면 내가 무슨 가봐요 언니. 내가 다섯 손가락 중에 하나로 찍을 거야. 어디 손가락 같아요? 검지. 이 사람 뭐야? 이 게임인데요. 내가 이겼는데? 이거 오판 한번 오판 선승이에요? 네. 오케이. 바로 갑시다. 할 거예요.
네, 이거 할 건데요. 이 언니 뭐예요? 좀 손을 우리 올려서 보여드려야겠다. 그치? 제가 지금 어이가 없어가지고요. 가위바위보. 자, 앞뒤 보세요. 자, 앞이요. 앞이요? 카메라에 보이나? 보여요. 할게요. 검지. 땡! 검지. 아! 내가 할게 이제. 아, 내가 계속인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정해야지. 나 다섯 번, 아, 다섯 번 하고 다섯 번 하고 맞추면 됐어. 합시다. 네 번, 네 번 하고 라스트 한 편만. 아, 오케이. 나 계속 이거 할게요. 할게요. 약지? 감. 아, 손등. 응. 할게요. 엄지. 정답. 오, 이제 마지막. 아, 네 번째 아니야? 어, 네 번째 하고 한 번에 마지막에. 약지. 아, 이게 너무 작았어. 하는 게. 저 할게요, 저 할게요. 저 두 번 맞췄죠? 잠깐만, 약지. 아, 새끼손가락. 응. 아, 맞구나. 아, 내가 약지라고 했어. 아, 약지라고 했어. 아, 새끼손가락 말하고 말한 건데. 나도 맞춰서 아니에요. 아, 언니가 힘 얘기해가지고, 어, 새끼손가락인데 언니 새끼손가락 얘기했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아, 나 새끼손가락 생각하고 있었는데. 얘들 잔뜩방 답장이 언니가 읽어놓고 도토리 키지긴 한데. 아니야, 누가 봐도 내가 도리. 한 명만 골라줘. 자, 일단 제가 윤규 씨. 아, 저 새끼손가락을 생각했는데. 어디 할 거예요? 할게요. 여기? 여기 할게요. 할게요. 어떻게? 검지. 어? 맞아요? 다음. 그래서 이걸로 할 거야? 응. 중지. 땡! 검지지? 엄지. 아, 엄지야? 아, 대박. 와. 이거 뭐야? 약지. 맞아? 약지인 줄도 언니. 저 라스트지. 응. 괜찮아. 어차피 두 개 맞추고 한 개 맞추면 다음에 할 수 있으니까. 중지. 맞아? 진짜야? 그림을 그림을 잘 그리면 뭐하나. 아, 이 사람 뭐야. 게임도 못하고 저 보지 마. 아! 이거 좀 수출리 컸다 갔어요. 뭐래? 내가 잘했대! 내가 잘했대! 아니야! 수윤아 사랑해! 어떻게 위에가 더 잘 알아보기 쉬운 거야? 이걸 중간에 모를 텐데? 아, 수윤이 들리나 보네. 수윤아 고마워요. 그러면 무효 그림 그리기는 무효 하나에 이, 너 하나 가지고 나 하나 갔으니까 이거 그럼 총 1대1이야. 1라운드 어떻게? 아, 마지막 하나 더 남았어요. 그러면은 아니, 아니지 그림이 총 라운드에서 1라운드에서는 1대1이었어요. 그럼 무효인 거. 어, 무효인 거고 2라운드에서는 너가 이겼고. 아, 그럼 3라운드에서는 뭐야? 어우 깜짝아. 아, 저 앞에 배는 게 누구세요? 야! 저기요. 누구세요? 아. 김수현 어떻게 이게 어디 봐서. 너 이거 읽어봐. 언제 안녕. 너 이거 읽어봐 빨리. 들어와. 겨울 간식은 아, 들어와 다. 경쟁이 많지. 자 이거 뭐야. 아니, 떡볶이에는 역시 밀떡이죠. 내가 잘 읽히잖아. 너 이거 읽지. 떡 이거 언니 근데 이거 다 읽어. 언니? 언니요? 이거 맡아요. 왜? 겨울 간식은 소희 최초 공개. 깍쟁이? 어 그러네. 우리 소희 참다. 떡볶이는 역시 밀떡이지. 다 읽을 수 있죠. 소희 이거 먹어봐. 겨울 간식은 깍쟁이가 많지. 아, 왜 근데 윤경이 선택했어. 근데 딱 봤을 때 근데 이렇게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이러면은 근데 이게 효과인지 모르겠는데 얘가 글씨가 두꺼워갖고 얘가 잘 보여. 근데 읽히는 읽히는 걸로 유감, 유감. 골라야 돼. 다소 유감인 유감. 편. 그러니까. 그림 잘 그리면 뭐야 언니? 우리 언니들이랑 재밌게 놀아줘요. 응. 우리 언니 잘 놀아줘요. 알겠죠? 아, 뭔데? 우린 간다. 이 언니 표정 엄청 억울해. 억울해. 표정 억울해. 뭐예요? 뭐 하는 건데요? 어.
아니 얘가 갑자기 느닷없이 끌고 와가지고 게임하자 그래가지고. 아, 언니가 저번에 세계적인 디자이너를 할 때. 디자이너. 좋아. 헤헤. 가자. 안녕. 여기 있다. 그치 안녕. 안녕. 소희 금발 어디니? 어디 갔어? 소희 금발 갔어요. 소희 금발 갔어요. 없다. 없어요. 내가 많이 받아야지. 고맙다. 받았어. 이건 뭐지? 저거 뭘까? 이거 잘 그린 거 아니야? 병아리. 야 이거 잘 그렸지? 언니가 그린 거예요? 아니 내 거 이거. 이거야. 아, 그거야. 아 유혜가 지금 눈이 잘 안 보이는구나. 약간 이걸 할 수 있어. 아니야 이거 눈 감고 그렸어. 언니는 근데 그걸 눈 감고 그린 거라고요? 어, 눈 감고 왼손이야 이거 거기. 와 진짜? 아 언니. 내가 핸디캡 준 거야. 와 언니 진짜. 저 너무 잘 그리죠. 너무 잘 앞도 안 보이는 동생을 이렇게까지 바줄바 떴대. 동생. 근데 네가 시작하자 했다며. 그건 맞지. 잘 그렸는데 할 말 없네. 잘했네. 잘했어. 잘했네. 잘했어. 잘 가. 안녕. 그럼 일단 3라운드를 진행해 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3라운드 뭐예요? 나 질릴 때 있는 건데 지금. 아니지. 1 그리고 1라운드 무제했으니까 이건 다시 3라운드 하고 다시 해야 되고 다른 걸로 3라운드 일단 해야 돼. 1대 0이야 지금. 이해했어? 일단 1대 0이야. 정말 나 지금 언니는 다 못 믿겠어요. 아니야 지금 정직하게 하고 있어. 이 언니 못 믿겠어요. 마지막은요 초성 단어 게임을 서로 주고받기예요. 그게 뭐야? 그러니까 만약에 기역 이응을 제가 말했는데 언니가 그러면 바로 가위. 아, 바로 언니가 바로 안 되고 치고 받는 거야. 아~ 근데 만약에 내가 언니한테 기억을 줬는데 내가 답을 못했어요. 오늘 똑같은 사람한테 말을 해. 3초 안에 내가 말 답을 하면 얘가 점수 얻는 거고. 이건 그럼 기회가 몇 번이야? 단판이야? 단판승. 근데 둘 다 이게 무효가 나오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고 둘 다 답을 못하면 무효는 어떻게 나와? 아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 말했을 때 내가 언니한테 기회를 말했어. 내가 못했어. 언니 나 또다시 말해. 아 너 내가 못했어. 그럼 이게 무효되는 거지. 아 그때 사실 무효. 아 연습 한번 해보자. 연습 한. 오케이. 바로 초성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막 인 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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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된다. 아 이거 어렵다. 야우 너무 같아요. 어 시옷 인 상어. 아 조금 늦었나? 어. 이 정도는 괜찮지? 이 정도까지만 더 이상 하면. 여러분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나 이륙이 진짜 좋은 것 같아. 가위바위보 성공 가위바위보. 시작하겠습니다. 집중할 거야. 손 붙잡고 하자. 떨린다 이거. 할게요. 아 이거 어렵다. 어 어떻게 나 이거 내가 떨려요. 해요? 디귿 리을 다박 나는데? 쉬운 비유. 3, 2, 수박. 아, 나 그거 생각하고 말한 거였어. 마음 빨리 마음이야. 나죠? 응. 시옷 이음. 아까 했잖아. 이렇게 하는 거. 너 할 수 있어? 응. 아까 룰 설명 안 해줬잖아. 이것까지 설명해야 돼? 그럼. 아, 그래? 오케이. 이거 거치지 않게 그냥 하나 더 말하는 거지. 오케이. 할게요. 시옷 이음 다시 해봐. 시옷 이음. 소원 비읍 시옷 밥솥. 장난 안 하지 이상하네. 밥솥 당신 차례예요. 나예요? 네 밥솥 방금 아 제가 말했군요. 아 이거 너무 어렵다. 이응 리얼 얄루.
들어가죠. 브이앱 나 다시 보고 싶다고. 나 있다. 아 진짜. 야 저의 이름 얄루로 바꿨어요? 얄리 얄리 얄라셔. 그럼 내가 애긴 거죠? 막판 뒤집기 이런 거 없나? 막판 뒤집기? 아 그거 생각 안 해봤는데? 언니가 좀 타당한 그런 좀 솔깃한 거 대신 해봐요. 슛을? 나도 안 보이는데? 아 그렇네. 아 근데 그럼 내가 밖에 나가서 안경 쓰고 할게. 안 돼. 그러면 화면 아 그럼 이렇게 할게. 아 내가 한번 해볼게 그러면. 해볼게. 아니 해볼게. 근데 내가 핸드폰 바꾸면서 그거 로그아웃돼서 언니 걸로 하면 똑같은 거 해야 돼. 그래? 잠깐만. 해볼게. 기다려. 똑같은 노래로. 똑같은 노래로? 응. 500점 걸고? 막판 뒤집기가 어디냐는데? 아 그럼 캐치들한테 일단 뒤집기 허락 받자. 허락을 받고 응.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은 저 할게요. 저 근데 뭐 윤경이 별로 안 무서워가지고. 진심이야? 윤경이가 해봤자 여러분. 저는 다 할 수 있어요. 언니 저 화면 하는 사람이에요. 갱로그 안 봤어요? 어떻게든 편집하고 왔다 하는 거? 윤경이가 하는 거는 전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벌칙 하나 하 그냥 연희가 벌칙하지. 뭐야? 허락합니다. 허락할 수 없어. 어떻게? 자 내가 5초 뒤에 보고 댓글 딱 멈췄을 때 제일 많은 걸로 볼게요. 어, 오케이. 1, 5, 4, 2, 3. 4, 1. 자. 5. 어쩌라는 거지? 좋아. 일단 5 먼저 해볼게. 1, 2, 2개 있고, 아, 3 있고, 안 된다가 1, 2, 3인데. 다시 할게요. 하나. 아, 여기서 둘, 돌리다가 할게요. 셋, 넷, 다섯! 어, 여기. 아, 똑같은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언니 벌칙. 벌칙하고 한 판 더. 아, 하고 그 번에는 제가 할게요. 아, 웃고 더 보려고 해. 하지 말라는데? 알겠어. 괜찮아, 나 근데 그렇게 막 무섭지 않아서. 하여튼 제가 기회 가서 써올게요. 여러분, 윤경이 옷장에는 그렇게 많은 게 있지 않아요. 지금 불안해서 손톱 뜯었어. 여러분 언니 왜 뜯어 이거를? 여러분 윤경이 옷장에는 그렇게 많은 게 있지 않아요. 언니랑 정말 오늘도 봐봐 정반대야. 오늘 진짜 윤경이 약간 라이더 자켓 이런 거. 자켓류, 셔츠. 저는 무조건 니트 가디건, 블라우스 이런 거. 블라우스 잘 안 입어. 그러니까 셔츠 느낌의 뭔가 그거 맞아. 프릴프릴한 거. 맞아요. 언니가 아주 내가 가을 여자를 만들어줄게. 뭐 근데 뭐 할 거예요? 그건 미리 말하죠. 언니랑 똑같이 내가 알잖아 언니도. 나 미리 말해줄 것 같아? 나 기회가 써가지고 아주 제대로 할 거야. 근데 알겠어. 근데 말해봐 말해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 왜? 저 약간 결과에 승복하는 멋진 어른이 되기로 했어요. 아니 그러세요? 그러세요? 아 진짜? 아 뭐 언니 그리고 브이앱 제목 안 봤어요? 너구리 여우. 나 너 브이앱 하는지도 몰랐어. 너가 뭐 그런 저희 브이앱 제목 봐보세요. 갱이랑 물사람 하고 뒤에 사막여우 붙여놓은 게 언니가 여우라는 별명이 있기 때문에 붙여놓은 거예요. 아 하루가 되게 알차다 오늘. 나 되게 일찍 일어나서 일찍 일어난 멋있는 사람이 되었고 멋있는 사람 일찍 일어났고 사진도 오늘 잘 찍었고 이분이 언니랑 언니. 게임 다시 해가지고 내가 내 인생에서 나 오늘 되게 행복한 하루인 것 같아요. 일이에요. 저도 행복해요. 잘했다. 저도 행복해요. 응 뭐 그렇게 행복하신데요? 어 우리 완전 행복하게 지금 네. 완전 뭐래 이 언니. 아 언니 괜찮아요 여러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 지금 언니 뭔가 딱 이거 봐! 채워졌어. 연희가 그린게임을 지다니래. 김수연이! 아 스테리 밥 한번 사야겠다. 당근매랑 아 밥 사야겠다. 아 너무 마음에 들어. 아 진짜 어떡해. 언니 내 마음 알겠지? 내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근데 저는 예쁘게 꾸며줬잖아요. 나도 예쁘게 꾸며줄 거예요. 언니가 안 해본 스타일로 봐. 전 진짜 안 해본 스타일은 괜찮거든요. 예쁘게 꾸며줄 수가 있냐?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컨셉은 장난이 없는데 이 당신의 손이 걱정이라고요. 이 어딨어 그 병아리. 이 병아리를 그려낸 이 손이 걱정이라고 난. 아니 언니 나 혼자 화장하면 그래도 괜찮게 하잖아. 그치. 이걸 나만... 다시 보시고 이걸 다시 보시면 괜찮아요 여러분. 그래 이거 봐. 왕왕 말티즈 너무 귀엽긴 했대. 왕왕 말티즈 왕왕 말티즈. 아 진짜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말리지? 큰일 났네. 아니 얄루 진짜 대박이다. 언니 카톡이랑 바빠하겠다. 얄루 언니. 아 진짜 갑자기 얄루가 생각났어. 수윤이가 방송을 안 돼. 아 정말 해도 언니 예쁘게 해줄게요. 진짜 예쁘게 해주세요. 뭔가 약속. 되게 차가운 여자로 만날 거예요. 알겠어요. 저 항상 차가운 언니, 여자예요. 언니한테 이렇게 코랄립 바르잖아요. 네. 버건디 바르기 이런 거? 저 버건디 가끔 바르잖아요. 제 거 리 말죠 언니. 큰일 났다. 예를 들어서 그래도 어울리게 할 거죠. 발라보면 어딨지? 아 앞이 안 보여. 저 막 갑자기 막 나 무서워 캐치. 앞이 안 보여가지고 이걸 봐요. 아 예를 들어 여기서 잘 안 보이는데 이거. 제가 이런 거 말고 제가 버건디 이런 누드 좀 그런 NLBB 많이 발라서 이런거나. 근데 이런 거 바르고 이제 언니는 살짝 안 바를 수 있으니까 이런 살짝 이것도 언니가 바른 줄 본 적 없는 그런 립을 발라줄게요. 뭐 이런 것도 있고 울고 싶지 않아. 뭐 이건 그나마 언니 스타일. 아 저도 제일 안 해. 이런 느낌. 어떡해 진짜 갈 길이 태산이다. 이렇게 하고 뭐 섀도우 저 펄 없이 하는 거 알죠 언니? 아, 펄 없이 하고 저 마스카라도 간단하게 하고 괜찮아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저 블러셔 별로 안 하는 거 알죠? 혼자 메이크업 할 때. 제가 딱 저랑 완전 화장 스타일 반대. 저 약간 블러셔 무조건 해야 되고 반짝거리는 거 무조건 넣어야 되고 그리고 막 이런 거 포인트 좋아하는데 하나 없고, 저는 그냥 완전 데일리 스타일 좋아하고 저는 깔끔한 결리 포인트 색깔 있고 라인 깔끔하게 그리고. 제가 조만간 은경이한테 메이크업 영상들을 좀 나 자고 있는데 카톡 카톡 다 오는 거 아니야? 은경아 이거 봐봐 이렇게. 아 진짜 어떡해. 연이 환불 먼저 돼가지고. 아 진짜. 아 조만간 샵쌤한테 또 여쭤볼 게 생겼네. 연희 언니로 한 번 정도 화장실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런 거 알려주지 마요 캐치. 아니 쌤들 너무 잘 알려줘요. 아니 그 쌤한테 여쭤보잖아요. 연희는 말이야. 맞아. 다 알려주세요. 맞아 다 알려주세요. 선생님 조만간 여쭤보러 갈게요. 취소하겠습니다. 응? 뭘 취소하겠다는데? 아 워치야 미안해 조용히. 제가 잘못해가지고. 여러분 알겠어요. 그러면 저는 오늘 브이 잘 마친 것 같네요. 저희 가볼까요 이제? 저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브이앱이었어요. 그쵸 사진 찍고 가자 우리. 기분 좋다. 사진이나 찍자. 필터 이거 괜찮죠? 책에 동일 안 보였지만 정말 이거 그냥 그 브이포스트에 올려줄게. 올릴게 언니. 알겠어요. 갑시다. 그치 우리 가볼게요 이제. 주말 잘 보내고 금요일 하루도 잘 마무리하고 밥도 맛있게 먹고 밥 먹으러 가야지. 맛있게 먹고 금요일 하루 한 주 동안 수고했고요. 맞아요 주말. 여러분 그 이거는 어쩌면 정정당당하게 한 거니까. 맞아요. 언니가 처음부터 이렇게 안 봤으면 아이를 먹었어요. 야 왜 그랬지? 언니가 있잖아요. 그럼 저희는 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또 이제 찾아올게요. 어떡하면 어떡해. 내 손을 믿어야지. 알겠어요. 잘 부탁해. 가볼게요. 안녕. 안녕. 띵. 이렇게 하고 이렇게 3초 하고 있으면 이게 그 영상 들어올 때 썸네일이잖아. 아 그래요? 아 캐터 타임 할까 오랜만에. 나 진짜 한 몇 년 동안 안 한 것 같아. 몇 년이랑 몇 개월 동안 안 한 것 같아. 뭘로 하지? 우리는 뭐지? 없어요. 뭘로 하지? 볼륨이구나. 오케이. 빠이. 여러분 저희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 나 언니 안 보여서 언니가 꺼야 돼요. 알겠어. 나 기분 좋아서 애교 나온다. 여러분 저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뿅. 뿅. 띵.